대전이 너무 만만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굳이 아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계획 기록관 건립을 지시했다는 적이 없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 영국 캄브리아주에는요 세계의 거짓말쟁이들이 다 문재인 대통령께 미안하단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그 조국이 아닙니다. 그 조국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의 조국입니다. 조국을 지켜주십시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의롭게 삽시다. 거짓말 너무 하지 말고 그 속에서 정말 그 모든 것이 거짓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정직함이 없습니다. 그걸 장면을 보고 막 피가 막 거꾸로 쏟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잠이 안 와요. 그죠? 잠을 못 자고 하루에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못 자고 지금 국민을 우롱하는 그 처사라고 보고 있어요. 예예. 국민을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이 그 대통령 거 출마할 때 국민들한테 그 약속한 게 여러 가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손꼽아서 하나하나 이렇게 해보니까 한 가지 그 약속을 지킨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우리 국민들이 분노를 보여줬습니다. 예, 이제 조국은 감옥으로, 예, 그리고 문재인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마땅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거역하면 우리 국민들이 저항권을 발동해서 끌어내립니다. 지가 법을 안 지키면서 지가 법관들을 어떻게 해요? 네. 법관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집회가 지금 청와대 앞에서 아직 행진하고 지금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지금 청와대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조국 집회 사태와 문재인 정권의 부탄 대회를 열고 청와대 앞에서 지금까지 많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도 저녁 늦게까지 시위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주최 측은 밝히고 있습니다.